힘을 이제 쓰는 포지션은 백스윙의 가동 범위를 좀 확보하기 시작하면 다운스윙 때 엎어져서 내려오는 라인들이 좀 어느 정도 상쇄가 돼요. 큰 의식 없이 이제 다운라인을 만들 수가 있는데 슬롯을 탄다고 표현하는데 이 슬롯을 타고 내려올 때 뭔가 좀 더 몸에 포커스를 만들 수 있게끔 많이 주는 그 솔루션은 백스윙의 정상에 도달했을 때부터 왼쪽을 뭔가 밟기 시작하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압력이 준비가 5대5로 되었다고 하면 발이 왼발 5, 오른발 5, 뭔가 6, 7, 8, 9 뭐 이런 식으로 뭐 오른쪽이 이제 계속 실리는데 보통 이제 9까지는 안 가고 보통 한 8대2 정도가 맥스로 많이 찍힙니다. 왼발을 띄지 않는 이상은 약간 여지가 남아서요. 그래서 6, 7, 8대2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 정상에서 아직 다운을 시작할까 말까 하는 그 트랜지션 구간에서 거의 5대5 가까이를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지면 발력의 가장 메인이자 핵심은 타이밍인 거거든요. 누르는 양도 중요하고 그 양의 수치값도 중요는 하지만 눌렀다가 뭔가 차오르는, 근데 이걸 왜 뭔가 지면 발력으로 눌러서 차오르느냐, 농구슛을 했을 때 뭔가 내가 멀리 쏘고 싶으면 눌렀다가 이제 쏘면서 이제 던지는데 제일 핵심은 많이 누르고 많이 찰수록 뭔가 힘을 많이 낼 수 있겠죠. 양도 중요하지만 놓는 타이밍, 뭔가 얘를 다 하고 다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서 내가 뭔가 이렇게 해서 점프를 딱 차오르는 거에 얘랑 이 합이 뭔가 맞아야지 최대의 그 수치가 나오니까 지면 발력의 핵심은 뭔가 내가 최대치로 다 눌러놨던 게 뽑아져 올라오면서 차오르면서 얘가 힛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미리 밟혀야 돼요. 미리. 제일 안 좋은 상태가 누르면서 공을 맞추는 경우.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미 누르고 빠지는 와중에 공이 맞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밟게끔 유도를 하는 게 지면 발력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백스윙 탑을 뭔가 만들어 놓고서 왼쪽을 빨리 먼저 밟아 놓고 얘가 내려오고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히팅이 막상 되었을 땐 뭔가 익스텐션이 되어지는 상태에서 공을 맞출 수 있게끔 그 브레이킹 타이밍을 내가 여기에서 왼쪽을 가다가 안 가는 그 브레이킹 타이밍에 이 스틱이 들어오게끔 하는 게 가장 지면 발력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고 그 타이밍을 여유 있게 쓰려면 백에서 미리 왼쪽을 밟아 놓고 타격하는 그런 하나 왼쪽 그 다음 히팅 하나 왼쪽 히팅 이런 느낌이라서 오른쪽 갔다가 정상에서는 살짝 중앙으로 왔다가 눌러지는 양도 좀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에 힛이 되어질 때는 뭔가 익스텐션에 대해서 맞는 이런 방식들이라서 운동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덤벨 6kg짜리인데 뭐 꼭 이거 아니더라도 2리터 물병 같은 거 1k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다리를 모아놓고 오른발을 실으면서 백을 보내고 오른발을 실으면서 백을 보내는데 정상에서 왼발 다시 오른발을 실으면서 백인데 정상에서 왼발 이제 때릴 때는 누르면서 차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오른쪽으로 체중의 시프트가 걸렸다라는 점, 정상에서 왼쪽을 밟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원 앤 투 이게 거의 이제 파워의 가장 핵심인 거죠. 여기서 얼만큼 많이 누르고 이걸 놓아주느냐에 따라 이제 스피드가 관건이 되는 거고 전체적인 박자나 리듬감도 중요는 하지만 절대적인 그 버티컬 수직력은 원 앤 투 여기에서부터 이제 나오니까 뭔가 드릴적으로 훈련적으로 이런 거 잡고 원 앤 투 이걸 이제 잘 못하시는 분들은 원 이렇게 한다든지 뭔가 왼쪽으로 못 간다던가 원 투 같이 간다든지 뭐 이런 게 제일 많죠. 아마추어 분들한테 제일 많이 보이는 게 후자 원 이렇게 되어지는 원 지금 진작에 밟았어야 되는데 같이 내려와서 뭔가 아무것도 없고 뭔가 타격이 되어지는,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해서 되게 순발력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빨리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면 왼쪽 뭔가 들어가면 이런 식의 뭔가 스텝이 좀 살면서 발이 가볍게 되어서 좀 순발력 있게 무브먼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좀 중요하고요. 장타적인 소스나 이런 거는 그냥 아마추어 분들이 더 많고 선수들은 장타는 사실 아무도 관심이 많이 없고
공 똑바로 치고 멀리 치는 것보단 이제 공 똑바로 정확하게 일정하게 자기 구질로 뭐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선수들은 많이 궁금해하고 뭐 손목의 교정 일반적인 그냥 교정들을 많이 하는 편이죠.